익숙한 이 pain 계속이 내가 보여 dance with me dance with me dance with me take on my transform me transform. Hey guys, welcome or welcome back. Today I'll be checking out Enhypen's behind the scenes for the photoshoot sketch and yeah, let's go. Yes, very true. 머리도 많이 까고 옷도 좀 약간 되게 프리하게 스트릿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별로 안 세게 생겨가지고 스타일로 좀 약간 센 그런 느낌을 파이팅! 디지몬 컨셉 DJM 디지몬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Pretzel. Alright, everyone, the pretzels in the photos. I like his pants a lot. Oh my god. Okay. 이걸로 보니까 키도 이번에 완전 바나나. He didn't have it before. 자체가 좀 어색하게. 바나나. No, 무서워. 포기할 리가 없지 오히려 땡스 십질 넌 도와주지 나의 미안 지금 기다려 너 제가 왜 와 진짜 늘리네 와 진짜예요? 진짜 일부러 안 나게 하는 거지 예 제 겁니다 이간이가 제 겁니다. 마음대로 부르셔도 돼요. 가방 너무 귀여운데. 진짜 오랜만에 흑발을 해가지고 엔진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아요. 스크래치도 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처음 해본 That's what it's called. Scratch line. Okay. 센 이미지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Looks really good. 기분이 좋아요. 스크래치도 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센 이미지에 맞게 스크래치 해가지고 약간 반항아? 반항아적인 느낌도 들고 정말 아지트스러운 그 물품들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무서운데? 세 명이 약간 친구라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는데 셋 다 일단 성인이기도 하고 좀 약간 반항적인 그런 자아가 들어있는 애들이어서 되게 이 컨셉이랑 잘 어울린 것 같아서 D 버전 태극창이 끝났습니다. 와우. 약간 압도적인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을 뭔가 촬영해서 네. 굉장히 저희가 또 어울리고 첫날 너무 순조롭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일은 내일은 제 생일. 이제 한 시간 정도 나와요. 내일 잠깐만. 내일 birthday boy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너가 카메라 가져와. 딱 birthday boy. 내일 헬스장에서 봐요. 안녕. 헬스장에서 봐요. 헬스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몸통에서 운동 많이 하니까 그만큼 자연스럽겠죠? 연습생 때는 지하철을 많이 탔지만 되게 오랜만에 와봐요. 부복인데? 스컬레이터 타는 거 좋아해서 즐겨봤어요. 재밌어요. 느낌 있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누구는 노래방 가고 누구는 약간 운동 헬스장 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저는 집 거실이에요. 어디가? 선우요. 리액션도 잘할 것 같고 말도 많이 하고. 액션 시너? 당연하죠. 전 사실 이런 방송 체질이에요. 전 아니 소리가 안 들려. 저희 브이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안녕. 캡처 타임이죠?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캡처 브이였다. Very rebellious. 마이크가 모여있는 곳에서 뭔가 선하는 듯한 느낌의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느낌으로 촬영을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 촬영 한 번 더 나왔는데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 앨범 첫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We're back! 혼자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부담이 조금 더 그렇네요. 전꽃은 그러니까 댄서분들이신데 이제 컨셉상으로는 약간 아저씨들? 약간 그런 분들인데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였고요. 저도 무서워요. 이 one of the Peter from the comic show. 약간 보고 있다고 생각해. 약간 영탄이 이거 잘 나왔다. 예, I can see that. 이제 유니컷 들어갑니다. 신회사 사진 같은 거. 엎드린 걸 해줄까? 무서워서 엎드린 거. 더 멋있고 더 자연스럽게 찍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와가지고 무슨 거의 포카리 세트 완공하냐.
그러면 못해. 축구 말고는 해줘. 이번에도 앨범이 3개 나왔는데 다양한 컨셉을 해가지고 재밌었던 촬영이에요. MG분들 많이 좋아해주시고 3일 동안 선거 중에 하나도 버리고 맞아요. 아, 다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D가 정말 멋있었죠. D is the album I'm gonna get once it arrives in Europe, so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t's always great seeing the behind the stage, behind the scenes for like photo shoots to get a clearer vision of what, a clearer image of what their vision for the photo shoot was. Jesus. All righ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enjoyed, and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 bye.